자, 2022년 7월 11일이고 오전 8시 52분이에요. 조금 장 시작되는데 아침에 일단 삼성 스펙 6호를 2실현 들어가겠습니다. 카톡 보내드릴게요. 저 삼성 스펙 6호를 시가에서 3분 안에 또는 2분 안에 또는 1분 안에 올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삼성 스펙 6호는 7640에서 7780 사이에 올 매도됐고요. 3% 수익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제거 테마를 모을 곳인데 해인하고 바로 뭐다 배보를 모으려고 하는데 저 관심 좀 올려드릴게요. 저 해인이 아마 저 사졌고요. 8,400까지 사졌네요. 데모도 사진 같아, 그죠? 데모도 지금 8,250원 이하 수치했는데 지금 계속 수익 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가격에서 또 추가 매수는 힘들지만, 좀 빠져나오면 매수 가능하고요. 해인하고 데모, 이렇게 모으시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뭐다? 재근 테마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흐름 이야기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9%, 8% 먹고 팔아 미코바일 매도, 금요일 다시 매수가 100원 차이를 안 사졌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이 실현해야 됩니다. 이게 12,450까지 갔잖아요. 못 파시면 지금 가격 팔아야 되고요. 흐름이 차별신용으로 흘러갔죠. 그 재근 테마도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삼성 스펙 6호는 내일 정도 한번더 하락하면 또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패스하시고 스펙은 안 사졌어요. 스펙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코롱 생명과 잘 가고 있죠. 쭉 들고 하고 상승분에 들어가 팔겠습니다. M2M 이것도 잘 간다 이렇게 보이고요. 쭉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재거 테마를 보는 것이 뭐냐면 7월 13일 수요일 날 일정이에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ALC 연설인데 이 관련 검색해 볼게요. 자, 내용을 검색하면 젤렌스키 13일 날 ALC 연설이 있다. 전쟁 극복. 13일 날 열리죠. 어디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려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13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이게 ALC예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죠. 이게 화상으로 누가? 젤렌스키가 참가한다. 그래서 재근 테마 보려고 그러고요. 자, 검색을 우크라이나 재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근 테마 때문에 철도주가 올라갔고요. 그전 움직인 것이 KH 건설, 해인 데모인데 한방 빙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날도 덥고 여름이고 재근 테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초는 재근 테마를 좀 하시고, 주 중간에 바로 보다 미코바이오메드로 빠져나오면 다시 살 생각인데 뭐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WHO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 두 번째죠. 긴급 비상사태 선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할것 같은데 확진자 숫자 보면. 그래서 이번 주 조정 나오면 미코바이오메드 다시 매수한다. 메모하시고요. 자, 오늘자 영상 아침에 영상 기법반 후배님들 영상 드리고요.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 썸! 조식 너무 힘들어요. 고시원 갈까? 단대네.